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모든 분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한 교수님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대개 지금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평평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덜 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옛날처럼 좀 많이 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교육 담당자뿐만 아니고 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부를 좀 더 덜 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효과적인 일이다, 효율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던 80년대, 70년대는 대개 이수학점이 150학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학점에서 130학점까지 낮춰졌다고 그렇게 하네요.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덜 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부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는, 또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마 선택들이나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머릿속에 지식이 체계화되는 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시험을 준비할 때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더 고생스럽게 배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신의 역량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세태가 보면은 고생 이꼴은 피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많은 학점을 따고 더 많은 종류의 테스트를 거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두뇌 발전이라든지 한 사람의 역량 향상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학생들에게 시험을 면제해주는 그런 일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제게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직업인으로서 성공도 많은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다.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은 많이 해보는 것, 많이 시도해보는 것, 많이 실험해보는 것,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섭렵해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